유현진 선수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? 유현진 선수 너무 잘하잖아요. 네. 그래갖고 보면서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런 투수처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약간 대리만족을 하면서 해설을 하더라도 몰입감 있게 하고 있죠. 그런 게 약간 그 유현진 선수의 어떤 그 대중들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네네네. 뭐 이런 평정심 같은 게 부럽다는 얘기죠. 본인이 이제 갖추지 못했던. 아, 저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. 제가 그만큼 이렇게 뭐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지를 몰랐었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갑자기 갔다. 근데 유현진 선수는 그래도 한국에서 차곡차곡 쌓아가서 자기가 이만큼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이제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돌아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 반기지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한 좀 반감이 좀 있었죠. 나 이 사람 잘 모르는데 왜 그러지? 뭐야? 막 이러고 아하, 야 그런 게 있었네. 그런 게 자, 벌써 김병현 해설 어록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. 아, 유현진 선수가 상대 선발 범간호 타석 때 다양한 볼 배합으로 삼진을 빼앗자 예전에는 투수들한테 변화구를 던지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였는데 하지만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. 네, 다행입니다. 투수에게 변화구 던지면 네네네. 근데 범간호 너무 잘 치잖아요. 아우 잘 치더라고요. 그래,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그레인키도 얼마 전에 커쇼한테 홈런. 네네네. 투수라고 요즘 투수라고 안 맞아 맞아. 두 번째 그러니까요. 유현진 야구 재미없다. 아 너무 안 맞아서 너무 잘해서 아, 너무 잘하니까. 아니 요 얘기할 때 김선우 해설위원이 지금 당황하더라고요. 사실 야구는 우리 저 김병현 선수가 재밌게 하잖아요. 네. 갑자기 막 다 이기는 거 홈런 막. Devastated for the second consecutive night, and look at him. Oh, 갑자기 거기다 가운데서 없는 거 아니에요? 주저하고 하나 빼야 되는데 이거 어제 되는데 그냥 가장 재밌었던 경기 김병우 맞아, 그래서 계속 많이 나요. 주저앉고 막. 네, 감사합니다. 그런 걸로 따지면 재미가 없는 거지. 무난하니까. 그러니까 잘 던져서 재미없다는 뜻이겠다. 네. 너무 잘 던져. 아, 이 정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보니까. 네. 야구 경기 해설을 하면서 금지당한 게 있다고. 제 생각대로 유현진 선수가 잘 던져서 박수를 쳤어요. 근데 그게 소리가 들어가고 마지막 큰 위기입니다. 자, 다시 한 번 찍었어. 64. 유현진 선수 무실점으로 피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 피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 피디님이 코리오 좋더라고요. 김병현 선수 저기 죄송한데 박수는 그만 치시면 돼요. 아무래도 편파가 될 수 있으니까. 네네. 치셔도 된다고. 유현진 선수 경기는 편파 중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? 아니, 근데 이제 또 매저리그 악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런 것도 그런 사람 진짜? 네. 아 그런 사람도 있어. 있지. 좀 그냥 가서 같이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야구 같이 옆에서 그냥 보는 느낌으로 그쵸. 하고 싶어서. 그러니까. 박수 너무 좋았는데. 아, 뭐 근데 그걸 너무 또 자주 하면 또 그럴 수 있지. 아 그러니까 참고하겠습니다. 참고하세요.